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중개사법령 체계도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강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인쌤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핵심 5번 인장 등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장 등록 시기입니다. 주어가 중요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도 포함됩니다. 소공도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 또는 고용 신고와 같이 할수 있죠. 그러니까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다음, 인장 등록할 관청은 개인과 소공은 등록 관청이고 법인이 중요하죠.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입니다.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입니다. 이어서 등록할 인장입니다. 1번, 개인 개공과 소공은 자기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에서 30mm 이내입니다. 여러분, 제키가 173입니다. 저를 안 보신 분들은 제키가 173이라 7에서 30 기억하세요. 인장, 신장입니다. 2번, 법인의 개공은 기업 원칙 상업 등기 지역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니은이 중요하죠. 분사무소도 원칙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원칙은 법인의 인장이죠.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답니다. 원칙과 예외를 잘 비교하세요.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 등록 방법은 개인과 소공은 인장 등록 신고서입니다. 이때 등록 중 원본 첨부해야 되죠.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 대신합니다. 다음 인장을 변경할 수 있죠. 그때는 7일 이내에 등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그룹 창업자가 누구죠? 고 이병철 회장님이죠. 죄송하지만 이름을 좀 따서 인장 변경 7일 이병철 기억하세요. 자, 인장으로도 잘 정리하세요. 단순한 기입니다. 자, 민법 체계도 특강을 공부하실 분은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민법 동형모의고사 8회분 강의를 공부하실 분은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풀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